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왜 이렇게 많이 잘 지냈지? 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그 다음에 뭐 등갈비나 풍립, 베이컨 이런 유들이 다 단가가 뭐 포션 잡아도 200g에 다 몇천 원 내로 끊을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라서 갈비 위주가 아마 좀 쉽게 사람들이 좀 먹기도 좋고 하나 구웠을 때 최소 한 6인분, 5인분 이렇게 나오니까 좀 쉐어하기도 좋아서 그냥 좀. 자,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이 폭립을 테스트 해볼 건데 대여섯 시간 걸리는 걸 한 3시간 정도로 짧게 줄여서 온도를 조금 높여가지고 굽는 방법과 1차로 수비드를 한 다음에 그 다음 훈연하는 방법, 이 두 가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상태로 저희 바베큐 핏에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. 제가 이거는 3시간 구울 거라고 했는데 지금 2시간 구운 상태고요. 이거는 4시간 수비된 상태입니다. 와, 수비드를 하면은 특유의 약간 찐맛 같은 게 나서 제가 막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수비드를 한 뒤에도 제 럽이랑 소스를 말라서 1시간 동안 훈연을 했기 때문에 아 너무 맛있어.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. 수비드가 확실히 안전할 것 같아요. 딱 안전하고 뭐 덜 익었니 어쩐니 이런 이슈가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이거는 그럼 전 요 방식을 채택해서 이번 축제에서 맛있는 등갈비 제가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놀러오세요. 자, 오늘 드디어 제가 처음으로 홍성에 와봤는데 지금은 축제 3일 전이거든요. 지금 부스들이 여러 개 설치가 되고 있어요. 그래서 가볍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. 가시죠. 자, 이쪽이 보시면은 백종원 대표님이 만든 그런 하덕들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것 같고 이쪽이 조금 큰 메인 뭐 광장 같은 느낌인데 요쪽에서 백 대표님의 바베큐랑 식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. 이게 돌아가는 콩차 바베큐 기계죠. 와, 이걸 도대체 몇 대나 만드신 거야? 자, 이쪽이 저희 부스인데요. 보시면은 지금 이쪽에 막 차들이 다 다니고 있지만은 축제 때는 이 도로들 전체가 다 통제될 거고 여기 전부 다 이제 사람들로만 분들 예정입니다. 세션 보니까 충분히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. 야, 그냥 이렇게 한 줄씩 이렇게 담아도 불편할라나? 보기는 괜찮은데 불편하겠지? 먹을 때? 자, 오늘 와서 첫 테스트 해봤는데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축제 때 최대한 원활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너무 열심히 일한 것 같다. 불 피울 때 가장 좋은 우물정자. 지금 보면은 하자마자 겉만 쫙 까매지는 느낌이 나잖아요. 네네. 이게 수분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. 겉만 엄청 그름이 심하게 나오는 거 자체가. 저는 잘 몰라서 사실 원래 장작보다 훨씬 잘 타는 방법. 그쵸, 이거는 산소가 없는 데서 강제로 요만하려면은 훨씬 큰 애를 빡 이렇게 했다고 보면 돼. 아.
이 불 유지하는 게 이번 축제의 가장 관건일 것 같다. 지금 대표님 만나러 가거든요. 네. 대표님한테 맛을 전달하겠습니다. 오, 좋은데? 아, 이거 진짜 맛있는데? 어, 괜찮으니까 편하게 드세요. 대표님, 내일이 본 축제 시작이고 지금 이제 앞으로도 준비가 남으셨지만 너무 초췌해 보이시는데 네. 상황이 어떤지 한 번만 정리 부탁드려도 될까요? 일단 뭐 내일 천둥, 번개, 비, 모래, 뭐 소나기 뭐 등등 다 예견이 돼 있고 불도 잘 안 붙고 불 유지가 가장 관건인데 날이 쨍하고 불이 막 이렇게 막 짱짱하게 들어가면은 고기라도 때려놓고 빨리빨리 익히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빨리빨리가 지금 축제에서 안 될 것 같다. 대표님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본 축제 시작하는 날인데 이제 오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이런 바베큐 축제 자체가 저희가 이렇게 오프셋 스모커나 아사도 그릴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플레이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까 정말 많이 부족하고 뭐 마음에 안 드는 점들이 많겠지만은 부디 조금 더 무거운 마음으로 잘 즐겨서 이게 정착돼가지고 자꾸자꾸 더 재밌는 거 꼭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좀 잘 봐주세요. 그러면은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안녕하십니까. 언제 왔어요? 저는 어제 왔습니다. 고생 많으십니까. 잘 될까요?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야, 이거 멋있다. 요거는 이제 아사도 그릴이고 요게 제가 쓰고 있는 오프셋 그릴. 여기서 1차로 훈연한 다음에 제가 막 같은 거 여기 한번 시어링해서 그냥 잘라낼 것 같습니다. 이거를 좀 보이는 데 했으면 좋을 뻔했네. 그치? 이런 게 좀 신기한데 이거 만든 거야? 아니면 축제 그런 거예요? 요거는 이 축제에 비해서만 이거 아 이게 기본형이죠? 네 맞습니다. 이건 이제 그냥 일반인들도 구매할 수 있고 아, 잘해서 이런 장비들이 좀 나와야 볼만하지. 고생들 하세요. 네? 고생들 하세요. 고생 네. 야 이게 오전 마지막인가요 대표님? 네 오전 마지막이 아니고 내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잠깐 닫았다가 1시 15분에 다시 열기로 했는데 1시 15분부터 줄 서도 된다고 했는데 그 줄 서도 되는 줄을 서기 위해서 지금 줄을 서기 위해 줄을 서신 분들만 해도 한 200인분 되겠네. 아, 진짜요? 네. 그럼 또 줄 서기 위해서 줄 선 분들까지 하고 또 바로 끊어야 되겠는데? 와. 자 1일차 지금 120개 남았는데 이제 거의 후후반전 정도거든요. 멋있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
저희는 근데 촬영하면서 아 준비날이랑 첫째 날 오기 잘했다라고 생각이 든 게 내일 되시면 적응이 돼 있으실 것 같은데 어제 준비 과정부터 오늘 진짜 진행하면서 엄청 힘들어 보이셨거든요. 엄청 힘들었어요. 인터뷰 진행이 안 될 정도로 털어냈고 1년 정도 가게에서 조금 덜 열심히 하다가 필드 나와서 죽을 정도로 한번 달려보니까 재밌어요. 너무 힘든데 좀 재밌고 근데 제가 너무 이쪽에만 빠져있다 보니까 좀 손님들이랑 소통이나 이런 걸 조금 더 못한 게 아쉽긴 한데 또 제 마음은 완전 최선의 상황은 아니지만 거기서 그나마 좋게 나가려면 내가 구워주는 게 낫다라는 그것 때문에 손 터질 것 같아도 지금 제가 계속 구웠던 건데 내일은 그래도 좀 적응됐으니까 좀 손님들이랑도 조금 더 인사도 해주고 사진도 좀 더 많이 찍어드리고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. 오늘 그러면 예정된 만큼은 다 조기 판매가 된 거잖아요. 그래도 내일 이 정도는 되겠지 미리 예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막상 해보시니까 어떤 것 같으신가요? 생각보다 더 많이 몰리시니까 저희가 사실 예정된 거 플러스 내일 것도 조금 더 땡겼었거든요. 아 그래도 더 많이 준비할 수 있었는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진짜로 너무 힘들어서 진짜 우리 직원들도 3일 동안 안 퍼지게 하려면은 지금 정도가 정말 맥스인 것 같고 아이디어가 조금 더 생기긴 해요. 아 다음에 축제를 하면은 아 어떤 방식에 어떤 부위를 해야 조금 더 쉽고 많이 좀 빨리 나갈 수 있겠구나 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다른 분들이 그래도 좀 안 하는 부위를 조금 하려고 노력해서 등갈비를 하게 됐는데 그래도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. 일단은 저는 정말 걱정이 많고 부담이 많았어요. 왜냐면은 제가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당연히 베스트가 아닐 거거든요. 그래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와주셔서 맛있다고 해주시고 또 이런 축제도 저도 참가하게 된 것 자체를 자꾸 좀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것 같다. 그리고 이제 이런 페스티벌 열어준 뭐 백 대표님이나 도봉 코리아 정말 여기서 저희랑 정말 막 상시적으로 소통하시면서 밤낮 뛰는 안 보이는 분들이 진짜 많이 계셔요. 정말 힘들게 일하는 도봉 코리아 직원들이 정말 많거든요. 이제 그분들께도 정말 정말 감사하고 그분들은 저희를 빛나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분들은 안 보이지만 그래서 정말 참가하게 된 것 자체도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일정도 정말 좀 재밌고 긍정적이고 많은 분들께 또 바베큐의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입니다. 화이팅! 스테츠라는 바베큐 용품 파는 브랜드인데 관심 있으시면 꼭 한 번씩 검색해보셔가지고 보시면 다양한 그릴이랑 다양한 부자료들 많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